안녕하세요. 아빠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그 영상, 액계 영상을 만들어서 사연 소개해드리기 전에 그 친구들 영상 방문을 해서 3명 정도 영상도 소개해드리고 댓글 달아드리는 모습 보여드린 다음에 그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제가 지금 이런 형태로 영상을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약간 어색하더라도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현재 그 유튜브 검색창을 지금 캡처 받아서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는 제가 무편집 액기라고 검색을 했고요. 검색을 하니까 그 지금 처음에 뜨는 영상들 대부분 조회수가 높거나 구독자가 많은 그런 분들에 대한 영상이 많이 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분들 소개해드린 건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필터를 눌러보면 이렇게 업로드 날짜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최근에 올라온 영상 위주로 해가지고요. 한세분 정도 영상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 날짜로 검색을 했으니까 이렇게 쭉 뜨고 있고요. 어떤 영상을 볼까요? 가장 최근 영상이 6분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 영상 한번 볼게요. 무편집 100개 영상 공유한다고 여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이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뜨는데 살짝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색깔이 약간 검은 계열로 지금 액기를 만드신 것 같은데요. 네, 손에도 잘 묻지 않고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감촉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 때문에 소리를 안 나게 했는데요. 이 점은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게 한번 할까요? 아, 소리 나게 했는데도 소리가 별로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감촉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왔으니까 댓글 좀 달아드릴게요. 영상 잘 보고 갑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할게요. 네. 헬려님 영상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전에 제가 이쁜님, 피웅님 영상을 잠깐 봤었는데요. 제가 테스트하느라고 잠깐 들어가 봤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쁜님, 피웅님 영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하얀색 액기인데요. 아, 네. 흐르는 게잘 흐르네요. 잠깐 설명글을 보니까 이 영상은 루비님 영상이라고 하네요. 루비님 영상인데 피웅 공유라고 꼭 써달라고 하시고요. 이 영상은 루비 채널에는 없으니까 꼭 이 채널에 들어와서 영상을 사용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추천만 남겨주시면 사용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손에 안 묻는 거 보면 좀 신기해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만들어서 만질 때는 손에 자꾸 붙어가지고 좀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루비님이 댓글 하나 달아주셨네요. 저도 댓글 하나 달고 가겠습니다. 100개가 너무 예뻐요. 영상 즐겁게 보고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좋은 채널 만드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댓글을 좀 달아드리는데요. 다른 분들 영상에 댓글을 달아드리긴 하는데 지금 하루에 많이 달아드리지는 못하고요. 보통 하루에 한 15분 정도 시간 내서 이렇게 달아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저도 좀 일이 바쁠 때는 많이 못 달아드리고 있어서 좀제 댓글을 보는 분들 많긴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달아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 소개를 받고 싶으시면 제 영상에 댓글로 원하신다고 글을 써주시면 제가 보고 댓글을 달아드릴게요. 대신 영상을 올리신 그 신규 영상 같은 거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 밑에 부분에다가 여기 영상에 대한 그 주소가 있잖아. 요 부분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해갖고 붙여넣기로 해갖고 댓글에 붙여넣어 주시면 제가 보고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쁜님, 피우님 영상 소개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영상 볼게요. 어떤 영상을 볼까요? 무편집 100개 영상 별바다님 영상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색깔이 보라색인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은 그 빠다구 얀마 백다련님 영상인데요. 별바다님이 그냥 공유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영상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근데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아, 화질이 360p까지밖에 없네요. 예, 댓글 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즐겁게 보고 갑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별 바다님" 영상도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소개는 하루에 3개 정도만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일단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사연 라디오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사연 라디오 읽기 전에 제가 일단 무편집 영상을 하나 띄워놓고 그러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틀까요? 여기 당너님 영상을 한번 띄워놓고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화질은, 여기 이것도 품질이 720p가 안 되네요. 구독만 하면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예, 구독해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화질이 좀 720p가 아니라서 이제 다른 영상 찾아가지고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뀨뿌님 영상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뀨뿌님 영상에서 제가 사연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구독, 좋아요, 알람을 누르시고 추천 남겨주시면 사용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45회 익명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제목은 "못생겨서 싫어요"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4학년 여학생이에요. 전 남들보다 못생겼다고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화장해라 같은 외모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이 들어요. 학교에 가면 친구들도 못생겼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학교 가기도 싫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빠밖에 없답니다. 고민이 많이 되네요. 네, 오늘은 스스로 본인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의 사연인 것 같은데요. 저도 학창시절에 제 외모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에 이렇게 감촉이 진짜 좋아 보여요. 손에도 하나도 안 묻을 것 같고, 만지면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연 잠깐 소개되다 말았는데요. 보통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쯤 됐을 때 외모에 대한 그, 컴플렉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가장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살도 많이 찌고 여드름도 생기고 그래가지고요. 제 생각엔 중학교 2, 3학년 때쯤이 가장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나름 뭐 살도 빠지고 외모에 대해서 조금 가꾸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외모에 대해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런 날이 올 거니까요. 너무 외모 때문에 고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첫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진행해 보는 건 처음이라서 아직 이 화면을 바꾸거나 하는 부분도 좀 헷갈리고 어색한데요. 이런 부분들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웹캠을 이용해서 영상을 계속 만들 거니까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